보이나? 안녕. 안녕하세요. 어휴, 무슨 내 코소리지? 어, 나 목 열심히 불렀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완전 오랜만이죠. 잘 비나. 안녕. 아, 오랜만에 좀 편하게 해볼까? 아. 이히. 지금 학원이신 분이 계신데? 학원인데 이거 봐도 돼요? 학원이면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네. 글이 잘 안 보이네. 이걸 봐야겠다, 아이패드. 히히. 아, 오랜만이니까 약간 낯설다. 주간 아이돌 보셨나요? 주간 아이돌 얘기 나오네. 주간 아이돌 저도 재밌게 봤어요. 오랜만에 그 은혁 선배님이랑 블랙수트 커버해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거 한다고 따로 연습했거든요. 그래. 너무 옛날 해가지고 좀 까먹었었어요. 자, 오늘 그리고 안경도 가져왔습니다. 루아이가 안경 좋아하길래 챙겼지. 예스. 오, 괜찮은데? 약간 루아이 종합 선물 세트 아닌가요? 검은 반팔 티에 안경. 루아이가 좋아하는 조합. 취향 확실해. 아, 저 머리 잘랐어요. 약간 옆에 깔끔하게 해야 좀 말이지. 근데 사람이 안 지저분해 보이고 깔끔해 보여. 가까이겠다. 머리 잘랐어요. 맞아. 나 10년생인데 누나는 모르겠지? 와, 10년생 사람이 태어났다고? 안 되지. 어림없지. 어려 보여요? 안경이 어려 보이나? 안경 없는 거랑 그 다음에 있는 거. 아, 확실히 좀 뭔가 공부 열심히 하게 생기겠다. 뭐. 그래, 오늘은 좀 범생이 스타일로 하자. 아, 머리 잘라서. 아, 머리도 하는 건 하네. 맞아요. 여기다가 교복이면 진짜 완전 학생일 텐데. 벌써 21라니. 밥 먹었냐고요? 저 밥 먹고 하고 있어요. 오늘 밥은 냉삼. 아, 삼겹살 아니고 오겹살. 그 요한 형이랑 매니저 형들이랑 같이 냉동 오겹살 먹고 왔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고기 먹어서 지금 배가 든든. 루아인 뭐 드셨나요? 예, 고기를 먹어야 사람이 그게 힘이 난다니까. 진짜 보고 싶으니까 화면에서 나와줄래? 어떻게 나가지? 벌려. 실패. 네, 활동도 이제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그래서 좀 이제 이제 좀 잘 시간이 좀 생기네요. 네. 진짜 활동한 동안에는 좀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뭐 피부 트러블도 좀 생기고, 진짜 몸이 피곤했어요. 그래, 하면서 운동했거든요. 근데 진짜 저 팔 부서질 것 같아요, 지금. 저 얼마 전에 철봉을 했는데, 와, 안 쓰던 근육 갑자기 쓰니까 그냥 진짜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알도 운동으로 푸는 거 알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철봉 딱 잡았잖아요. 오케이 하고 바로 잡았어요. 너무 아파. 그래서 오늘 무대 보시면 아마 루아에게 좀 눈치챌 텐데, 이게 자 요술 던지 하고 이게 팔이 펴져야 되는데 안 펴져요. 이게 최대로 편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 오. 네. 알배기 느낌 좋아요. 좋아요. 좋은데 이게 지금 한 5일째 가니까 미치겠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운동은 어려운 것이요. 준서 운동 안 해도 된다뇨. 저 이제 30대 이제 또 빡 해가지고 나와야지. 다이어트는 진짜 식단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 같은 저 같은 경우는 무산소 운동을 하니까 그냥 근육 위주고 유산소를 하고 네 밥을 좀 덜 먹으면 돼요. 와 댓글이 엄청 많이 올리네. 준서 꿈에 나왔어. 뭐 하고 있었나요? 아 저 갑자기 생각난 게 꿈 에피소드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진짜 피곤해가지고 잠을 한 그때 한 3시간 자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힘들었어. 뭐야 힘든다기보다는 이제 잠에 들어가지고 꿈에서도 일을 한 거예요. 꿈에서도 그 이제 매니저 형이 단사 찍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워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근데 무슨 단사를 찍어. 그래가지고 단사 찍는다고 일단 그래서 침대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침대에서는 제가 이러고 있고 꿈에서 깼어요.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동환이 형부터 봤는데 동환이 형 자고 있었어. 다행히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누워서 제가 내가 무슨 침대에 누워있는데 무슨 단사를 찍어요 이러는데 일단 포즈를 했다요. 근데 깼어 그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이런 말. 꿈에서 아 성원이 데뷔 봤어. 성원이 맞아요. 사이퍼로 이제 데뷔를 하는데 제가 성원이랑 또 얼마 전에 계속 연락했었거든요. 성원이가 또 데뷔한다고 이제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아 역시 성원아 축하한다 뭐 너 멋있다 하면서 제가 또 축하해줬습니다. 성원이 화이팅! 너가 이걸 볼지 모르겠지만 화이팅! 안 꿀려. 준서 인스타 안경 셀카 풀어줘? 저 풀어드렸는데? 놓아줬는데 이렇게 트위터에? 왜냐면 인스타는 남이 찍어준 거야 되고 트위터는 이제 제가 좀 귀엽게 찍은 거 그런 거 위주.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뺨을 가리켜주세요. 윙크 잠깐만 내가 윙크 언제 그랬더라? 예. SNS 철학이 있구만. 맞아요. 인스타 눈 남이 찍어준 거 맞아요. 인스타는 아 그래서 진짜 잘 나온 셀카가 있어도 약간 인스타에 올리기가 좀 고민돼요.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후드 쓴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인스타에 좀 올릴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거 인스타에 뭔가 그래도 셀카보다는 남이 찍어준 게 좋겠지 하고 준세 다음 활동에 탈색하자. 탈색 추천받아요. 저는 근데 흑발이 짱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형들은 네 다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용화 형이 또 이제 아마 운동을 할 거예요. 아마 용화 형이 제가 예전에 작심 삼초라 했잖아요. 근데 용화 형이 진짜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완전 빡 해가지고 요새 이제 또 팔뚝이 좀 나왔어요. 또 용화 형 흑발이 최고 1등이지만 자몽머리도 어울려. 감사합니다. 맞아 용화 형 운동 열심히 해. 내일 청소 시간에 학교에서 위아이 노래 틀 건데 어떤 거 틀지 골라주세요. 아 이거 진짜 고민하 그러는데 약간 그래도 뭔가 좀 빵빵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하는데 도화선이나 모아님도 추천드립니다. Produced by 장대현. 요즘 무슨 음악 듣고 계세요? 아 저는 요즘 좀 자주
저희 노래도 많이 듣고, 또 얼마 전에는 폴킴 선배님 또 신곡이 나왔거든요. 사랑하는 당신께. 진짜 노래 짱이에요. 그거 들어보세요. 짱. 최근에 배운 일본어는 뭐예요? 유메? 귀여운 포즈. 요새 제가 이 포즈 밀고 있는데 약간 요거 V로 여기를 이렇게 눌러. 오늘의 TMI. 아직 운동을 안 했다? 안경 제 거예요. 안경은 제 겁니다. 이거 알 없어요, 이거. 케이크를 만들 건데 초코나 딸기 중에 전 초코는 살찐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딸기. 준서 데이트하자. 그냥 데이트. 제가 바빠가지고. 이슈. 머리 색깔 바꿀 생각 없냐고요? 머리 색깔... 그니까요. 또 3집 때 흑발을 하려나? 한담에 약간 저 요한이 형 머리 색 보고 좀 예쁘다는 생각인데 대현이 형 같이 빨간 거는 대현이 형만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네, 요한이 형 보라색 머리는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3집 때 청량으로 나와달라고요? 가능할까? 대한이 형이 또 작업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못 들어봤는데 청량보다는 그래도 또 파워풀 섹시가 나오지 않을까. 두두두 두두두. 준서는 카트라이더와 리그 오브 레전드 말고 어떤 게임을 하나요? 요즘은 쿠키랑 킹덤. 예스. 저 이제 쿠키 왕 쿠키성 쿠키성이 9렙이고 좀만 더 있으면 이제 바로 10렙 만들 수 있어요. 아 근데 요새는 잘 안 해요. 그냥 게임도 재미없고 그냥 유튜브 보는 게 짱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제가 30 스포 했다고요?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저도 아직 몰라요. 두두두 쿠킹덤 재밌는데. 안경 반대로 쓰세요? 반대로 쓰라고요? 준서 씨 커버할 생각 있나요? 아 저 잘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또 이제 이제 활동 이제 끝나가니까 또 시간이 남아서 그런데. 이제 좀 보컬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폴킨 선배님 노래도 좋고 정말 저한테 잘 어울리는 노래 한번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속! 이건 진짜 약속! 이건 내가 약속해야 돼. 약속! 두두두두. 신쿠키 라떼맛 쿠키 뽑아줘. 라떼. 라떼는 손키스. 셀카 꿀팁. 아 셀카 꿀팁. 요즘은 약간 셀카 비수기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근데 진짜 자연광이 짱이에요. 그냥 햇살에 같이 나오는 게 짱인 것 같아. 준서 이번 활동 최애 의상. 아 이번 활동 최애 의상은 아 워낙 부끄러운 게 많아가지고 못 그러겠네. 저는 근데 기억에 남는 게 그거 있잖아요. 오늘도 입었던 건데 그 이거 항공점프 해가지고 뭔지 알죠? 여기 이게 지퍼가 이쪽인데 또 반대로도 일러가지고 네 그거 생각이 나네요. 제이로그는
아 이게 진짜 저도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왜안 하고 있냐 어이구 머리 왜 이래 왜안 하고 있냐면은 똑같아요 너무 그래서 서울에서 할수 있는 것도 좀 제한적이고 일단 여행을 못 가가지고 네 그게 좀 아쉬워요 또집 가면은 또집 가서 뭐 푸딩 산책하고 푸딩 시키고 아빠랑 밥 먹고 그런 거할것 같아가지고 네좀 생각해 볼게요 기발한 걸로 똑같아도 좋다고요? 똑같은 게 좋아요? 그럼 똑같은 거 돌려보는 거 아니야? 자주 쓰는 필터는 예전에 퓨어 53% 얘기했었는데 벨도 좋아요. 벨이 약간 기본? 네, 기본 색감을 잘 보정해준다 해야 되나? 벨이라고 그거는 살짝 이렇게 해놓으면은 뭔가 기본 카메라 느낌인데 보정된 느낌 그런 느낌 나. 아 운동 브이로그 좋구나. 아 근데 운동 브이로그는 제가 이렇게 깔수 있을 때 할래요. 까고 뭔지 알죠? 운동 이제 루틴 올려주시는 분들 보면은 위에 안 입고 있잖아요. 자, 그 정도까지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미래 얘긴가? 숙소 브이로그. 아, 그 숙소 브이로그도 좋긴 한데. 야, 너 밑, 아이패드 때 밑에 보면 안 예쁘네. 근데 핸드폰 댓글이 느리게 올라왔단 말이지. 네네네네. 두두두두. 야, 이렇게 올려볼까? 아, 이렇게 올리면 되겠다. 여러분, 핸드폰 갑자기 떨어지면은 떨어진 거 감안해 주세요. 떨어질 수도 있어. 됐다. 좋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여길 봐도 여기가 보이겠지? 어? 루아이 포즈예요. 무민잉크 근데 진짜 무민이가 이렇게 하더라 귀여워요 아하 결혼해 주실래요? 저는 결혼할 나이가 아닙니다 요즘 파스타는 못 만들고 있어요. 제가 식단 관리하는 것도 있고 만들기가 좀 귀찮은 것도 있고. 근데 닭가슴살 볶음밥은 최근에도 했어요. 손바닥 이거 몇 센치냐고? 한20몇 센치 아닐까요? 생각보다 클 텐데. 몇 분까지 할 거예요? 잠깐만요, 나갔다. 이거는 9시 31분이네. 그러면 조금만 더 하다가 안녕해요. 밥 먹었어요, 루아이? 밥 먹고 보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영통 때 제가 그 이어폰 마이크 못 들었다고 지금 완전 바보 됐는데 해명하자면 예전에는 여기에 이게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똑같은 건줄 알고 딱 봤다가 영상 보니까 진짜 바보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보 아닙니다. 바보 아님. 건강하면 하트? 건강하면 하트? 그 케이크 꾸미는 팁은. 꾸미는 팁이 있나? 예쁘게 했어요. 네, 예쁘게 하면 예쁘게 되는데. 김준서 바보 올라온다 이제 어? 또 바보 올라온다. 쭈쭈쭈쭈쭈.
하늘에서 떨어질 때 아팠니? 살짝? 살짝. 좋아하는 방향제. 잠깐만 이거. 오, 잠깐만. 디퓨저. 이제 다 써가는데 이게 제일 좋아요. 짠. 이게 블랙 체리 향인데 뭔가 약간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고급지면서도 달달하고 그런 느낌. 이게 약간 요새는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제 약간 울산 집에 제가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짱인 것 같아요. 아이시대로. 김권섭. 제 꼰대 할게요. 제 꼰대 해명을 하려면은 네, 내일까지 브이앱해야 돼가지고 그것도 안 되지. 내일 또 엠카로 가야지. 이번 활동 끝나고 제일 하고 싶은 거요. 3집 준비를 하고 싶어요. 하트 포즈 하는 게 그러면 캡처 타임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안경 있는 버전, 없는 버전 해볼게요. 자, 없는 버전. 이거랑 안경 있는 버전. 있는 버전은 약간 안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토끼. 이렇게 보는 거? 액세서리를 많이 해봤어야 알지. 이런 건 아직은 어색하구만. V앱 끝나고 셀카 오케이. 오늘 셀카 안 올렸구만. 까먹을 뻔했어. 침대 인형 없어요. 저는 깔끔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머리 쓰담? 쓰담 쓰담. 어이구 우리 로아이 잘했다. 쓰담 쓰담. 해달 포즈가 뭐야? 축구. 저 축구. 축구도 해명하자면은 네, 그기가 바닥이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네, 좀 이제 잔디도 많고 공 바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공이 좀 안 튀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진짜 못해버리게 나왔던데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못하긴 해요. 농구가 더 자신있게 하는데 그 축구도 못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말씀. 침대 위치 안 바꿨는데 이대로인데 원래 그대로. 아파 아파. 변명한데요? 해명이거든요. 변명이 아니라. 그래 오늘 해명할 게 좀 많네. 네. 다음에 농구도 할게. 농구. 제가 농구 진짜 잘했네. 샤워 아직 안 했습니다. 전 지금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하고 식구로 가겠습니다. 두루루루루루루. 양말 무슨 색? 없음. 농구부였어요. 농구부였고 농구에서 이제 그거 파워포워드를 했습니다.
약간 밑에서 좀 지키고 토스도 잘 해주고. 그리고 예전엔 또 3대3을 할 때는 약간 포인트가 돼. 포인트가 되면 또 이제 드리블 좀 해야 되거든요. 삭삭삭삭. 쭈쭈쭈쭈. 우리 헤어지자고? 너 누구야? 갑자기 헤어져? 핸드폰은 212 맞나? 13인가? 어? 제일 최신이 뭐였더라? 그 맥스 말고 그, 네, 그거예요. 10인가? 12죠? 헷갈리네. 디퓨저 대 무한인도요? 아우, 디퓨저도 좋은데 전 당연히 무한인도. 대현이 형이 진짜 곡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제 두 번째 쓴 곡이라고 하기는 너무 천재 작곡 같네. 대현이 형이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진짜로. 약간 곡이 안, 이게 창작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대현이 형 없는 시간, 있는 시간 다 쪼개서 이렇게 하는데 대현이 형이 이쁨 받는 이유인 것 같아요. 버섯 노래가 뭐예요?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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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네, 용화 형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현 후문. 형들하고 있었던 에피소드 오늘 늘 똑같은데 다 말장난치고 밥 같이 먹고 또 뭐 같이 무대하고. 네. 요새는 드립이 용화 형이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대현이 형 닮아가지고 이제 좀 이제 라인 맞추기 그런 거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웃음 참기. 아 이런 걸로 웃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노는 중. 피곤하진 않은데. 두두. 코 너무 예쁘다. 뽀뽀한 마음 안 돼? 코? 코가 지금 보이나? 코? 아 친한 연예인 친구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민규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사진 정리하다가 이제 민규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생일날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얼마 전에 갤러리를 보다가 민규 사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 민규 생일 언제지? 하면서 찾아봤는데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민규한테 카톡으로 민규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야 너 실망이다 하면서 네, 잘 넘어갔어요. 내가 민규한테 그래서 갖고 싶은 건 얘기하지 마 했어요. 친해가지고. 네. 아 나 바본가? 아 나 자꾸 바보로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바본 같기도 하고. 쉽지 않아. 과제 중? We don't have to love me. 바보 그래요. 천재보다는 바보가 낫다. 천재하면 부담스럽지. 히히. 요즘 드라마는 안 봅니다. 네. 전 진짜 네 그 유튜브밖에 안 봐요. 요즘 취미도 취미 운동?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유튜브 보기. 운동 몇 분 하냐면은 그 일단 유튜브에 8분 복근 운동 있거든요. 그걸 두 번 합니다. 하고 팔 운동 또 이제 따로 하고
가수 운동도 하고 다리는 안 하고. 예스. 숙제 안 해요? 어 지금 숙제 혼내달라는데 어, 지금 어 이거 보면 안 되고 숙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머리 왜 이래? 다 망가졌다. 갈랐다. 네, 전 주로 상체 운동을 하고요. 하체는 뭔가 제가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일단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상체 하다 보면 또 하체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하체 하면 또 이제 약간 뭔가 갑자기 허벅지가 이만해질 그런 두려움? 하체도 해야 되는데 약간 균형 잡는 것 때문에 춤추려면 또 균형이 필수인 거 아시죠?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요한이 형이 팬싸 때 무대 보여준다는데 아 그 대면 팬싸 이제 다 이번 주 하는 거 노래 몇 곡 하냐고요? 그러면 2집 컴백한 기념으로 팬미팅 한번 할까요? 일단 할 수 있는 거 트와일라이트 도화선 도레미파 안고 싶어는 편데 까먹었고 그 다음에 모아님도 디퓨저 어 잠깐만 할 거 왜 이리 많아. 우리 근데 노래 불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뭔지 알죠? 음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은 A Pastel Sky Blue입니다. 지금 당장 하자고요. 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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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 이것을 넣어줘. 쭈쭈. 몇 시지? 어, 45분 됐네. 그럼 여러분, 50분까지만 딱 하고 갈까요? 안 된다고요? 벌써 채팅창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후후후. 인스타 하늘, 아, 너무 고마워요. 전 진짜 맑은 하늘 볼 때 그 기분 좋은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제 달리다가 하늘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면, 와, 이러고 갑자기 카메라 들어. 와. 야, 이거 올려야 되겠는데? 인스타 컨펌 부탁드립니다. 네, 요새 또 인스타가 좋아져가지고 뭔지 알죠? 노래 이렇게 딱 들어가고 완전 내 취향. 네, 여러분도 하늘 보는 습관을 들여요. 진짜 맑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제가 막 맑다는 건 아니고 그 맑은 마인드 막 이렇게 기분 좋은 느낌이 딱 이라. 네? 그래 이제 그래 갈 그거 딱 갈각이 나왔네 여기 예각 둔각 직각 각각 그거 해달래요. 자 오랜만에 어떻게 하더라? 갈각 직각 갈각 좋아. 이거를 자 오늘 특별 액세서리였으니까 안 이거 끼고 머리 한번 봐주고 자 하겠습니다. 좋아요. 얼굴 상태 확인.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잘해야 돼. 그냥 안 쓰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지 어떻게 할지 루아이도 이제 숙제하고 공부하고 과제하고 어? 다 해야지. 자 하겠습니다. 예각 둔각 직각 갈각 갈각 갈각. 그러면 안경 벗고 이게 버전이 두 개 해야 되네. 가겠습니다. 자 자 예각 둔각 직각 갈각. 예스. 이제 갈각을 잡았으니 슬 마무리해 볼까요? 캐쳐 많이 했죠? 저 이제 갑니다. 갈라는데 문이 열렸어요 지금. 누구야? 왔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빨리 와. 여러분, 갈깍 잡는 순간 우리 막내 왔어요. 안녕. 자다 왔지? 아니, 안 잤는데? 나 눈이 자다 온 얼굴인데. 아니, 안 잤어. 안 잤어. 석화 형이 자 안 씻고 자는 게 예, 딱 아니 여기 자지 마, 자지 말라고. 아니 내가 네. 뭘 하나 해명하러 왔어. 뭔데요? 여러분 저 이거 아 여기로 와요 여기로. 아니 아니 저 여기 응 케이스에 써 있는 거 강낑깡 아닌데. 아아아 이거 저희 할머니 이름 써 있는데. 할머니 성함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다들 강낑깡을 하려고 자기 이름 써놨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성함 저희 할머니 성함을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네 안 보였으니까 오해할 수도 있어. 네 강낑깡 강남님. 아니고 강 강자 남자 이렇게 해서 네. 강 아마도 다방 강 강자 남자 이렇게 강낑깡 써놨습니다 이렇게 보냈네. 강 강자 남자 이렇게 네. 써놨어요. 강낑깡 아닙니다. 좋아요. 석화 형 근데 눈이 졸린 눈이래요. 아니요 화장을 아직 안 지워가지고. 아니 여기 딱 보여. 아, 형 눈이 지금 약간 이래. 아니요 화장 안 지운 거예요 여러분. 지울 거예요. 근데 저기 누가 씻으러 가서 안 나와가지고. 용화 형 씻고 있나? 그런가 봐. 아니 여기 자지 말라고. 여기 자지 말라고. 아 화장 안 지우고 눕지 말라고. 안녕. 로아 안녕. 저 이제 가볼게요. 저 운동해야 돼 이제. 로아이도 이제 어 숙제하고 과제하고 과자?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밥도 먹고 다 해. 그러면 형도 그 추천곡 하나만 알려드리고 추천곡? 빨리빨리 합시다. 저는 뭐 주제가 있어? 아니요. 자주 듣는 거. 저는 폴킴 선배님의 사랑하는 당신께 라는 노래인데 완전 루아이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이고 제가 한번 나중에 불러드릴게요. 짱. 그러면 저는 브레이브 선배님 롤린 그리고 FX 네. 선배님의 첫사랑니를 좋아해요. 첫사랑 첫사랑니라는 노래가 있는데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실 분 네. 아실 거예요. 롤린 살짝만 보여드릴 것 같아요.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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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리롤리롤리 롤리. 네 여러분 이제 진짜 가야 돼. 뭔지 알죠? 안녕. 안녕. 저 아까 갈깍 잡았어요. 안녕. 안녕. 이제 간다. 안녕. 아아아아아아아. 빠빠이.